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원숭이띠, 쥐띠, 용띠 2024년도 하반기 운세 총정리입니다. 갑진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달부터 이제 하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띠. 원숭이띠 분들은 이제 나한테 좋은 하반기가 있으면 또 나쁜 하반기가 또 원숭이띠 연년 천천히 틀리잖아요. 근데 나이마다 다 틀리니까 원숭이띠가. 그러니까 좋은 띠는 아주 하반기 때는 아주 대박이 나고 또 나쁜 원숭이띠는 올해는 금전도 나가고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전.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삼재라 그래서 뭐 나가는 삼재니까 향상 그거는 이제 뭐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 이제 두 가지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때는 굉장히 좋으신 원숭이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강성을 하기 때문에 뭐 삼재 뭐 그다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운기가 나쁜 삼재인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진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 도액수, 인간 팔란 이런 게 있으니까 무섭고 두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는 보편적으로 운기는 있고 아주 좋으나 경사스러운 일도 있으나 금전이 좀 나가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쥐띠, 쥐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재잖아요. 네,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다 삼재입니다. 쥐띠 하반기 12월달까지 양력으로 7월달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요? 쥐띠분들은 7월달이 인간, 그 다음에 사고수, 그 다음에 인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철묘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사기를 맞을 때는 눈도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기는 어떻게 되냐? 코 베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코 베어간다. 코를. 서 있는데 어떻게 코를 베어가요? 그 정도로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려졌다. 사기를 치는 거에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7월 달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사고도액수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삼재면서도 아주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분은 스트레스 내 조심해서 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전이 6월 달에는 양력 6월 달에는 금전이 들어오시는 분은 무궁무진하게 들어옵니다. 횡재수 그 다음에 금전 이런 게 이제 뭐 대박 나고 뭐 물 풀리듯 실 풀리듯 명주 고리가 풀리듯이 풀려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띠 올해 용띠 분들이 좋으려면 그냥 하늘을 그냥 치솟아오르면서 좋은 띠들이 있고 안 그러면 올해 해운년하고 올해 갑진년이잖아요. 극과 극이라는 얘기죠. 극과 극이니까는 어때요? 바위에다 결안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 또 조심 또 나가는 삼재 엎친 겹에 덮쳤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본인들이 개개인들이 좀 조심스럽게 말 없이 조용하게 내가 뭐 이거 좋은 일이 많이 있다 그래도 누구한테 옆에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쉬쉬쉬 하면서 가셔야 될 거 다음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다음에 얘기하고 그래서 올해는 6월달부터 12월달인데 조심해서 가시면은 그다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띠를 가지신 분들은 항상 조심스러워야 된다. 무언가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된다. 행동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가시면은 모든 게 만사가 대길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올해 뭐 좋으신 분은 좋고 나쁘신 분은 나쁘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개개인의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